새해 항상 꿈을 꾸는데 올해도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쥐역을 연구하고 있어서 쥐역개로 풀어봤더니 털갈이를 한다 그래서 군자가 한번 크게 일신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등장한다 이런 개가 나와서 좋습니다. 혁명, 혁개, 택화, 혁개. 이게 여기 가죽역자거든요. 가죽. 가죽이 이제 동물이 가을에 이제 여름에 털 빠졌다 가을에 털갈이 한번 하잖아요. 털갈이 한다는 뜻입니다. 가죽의 무늬가 한번 확 바뀌어요. 털 바뀌면 털이 완전히 정밀해지죠. 그게 혁명할 때 혁입니다. 이게 이제 혁. 나라 국가 명을 바꾸면 왕조를 바꾸면 혁명이고요. 쥐역의 개 중에 혁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혁개. 6효, 예. 올해 새해 받은, 제가 꿈의 숫자를 6.32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더뭐 얘기 안 해도. 군자가 털갈이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본다 하는 그런 게가 나와서 털갈이 해봤어요. 또 사람이 털갈이 하려면 옷을 바꿔야 그런 취지에서 한번. 6.3이니까 6효가 변효고 3과 2로 가지고 개를 뽑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 주역 공부하니까 하늘도 숫자로 주더라고요. 딱그 숫자 3개. 6.3이면 제1이님 주역하니까 비천하지신 기숙능 여차리. 갑자기 이런 어려운 질문. 사람이 정말 하늘과 뜻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이런 젊게도 재밌지만 공자님이 주역 개사전에다 써놓으셨어요. 이런 주역도 재밌지만요. 아까 천하지신이 아니면 누가 이걸 알랴? 이게 왜 나왔냐면요. 역은 주역의 핵심은 점치는 게 좋죠. 점쳐가지고 거기 써 있는 말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형상들, 상징들을 연구해서 우주가 어떻게 변할지 보편 법칙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 요게 역의 공부법 네 가지입니다. 요건 다 형이학이에요. 형학. 형이 상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주역 연구는. 우주 신호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졸업 논문이라고 얘기했던 우주 신호 읽어내는 법이 주역이 우주 신호 읽어내는 거예요. 우주 신호. 앞으로 운명이 어디로 가냐? 내가 내 운명이 내 운명을 지배하는 로고스 형상이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고 길흉도 따져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겠는가 이거 읽어내는 게 주역 연구면 형이 상학이 주역 공자님이 써놓으신 말씀에 요 얘기할 때요 얘기도 해놓으세요. 요건 형이 하학이고 형이 상학 있다. 무사야, 무의야. 요건요.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적연부동, 적연부동 고요히 마음 비우고 참나각성하고 있다 보면 감이 수통, 느껴서 통한다. 어디에 통하냐? 천하지고 천하가 어떻게 우주적 신호를 받아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카르마의 결을 읽어낸다. 천하지고 요게 형이상학입니다. 무사야 무이야 점도 안 치고요. 무사야 무이야 깨어 있는 중에 자명한 신호 우주적 신호를 탁 느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겠구나. 이거 알아내는 거. 아직 오지 않은 거 미리 알아내는 거. 이게 직관이죠. 직관과 분석이에요. 요건 분석, 요건 직관. 봉우 선생님이 제가 19살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역은 무사야, 무위야, 적연부동, 감이수통, 천하지고 이게 역의 제일 신법이다. 고요한 중에 탁 자명하게 참나 자리에서 깨달아 아는 거. 내가 가야 될그 길을. 그거를 괴로 뽑아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이제 형이학. 형이상도 여기 직관도 관여돼 있지만 분석이 위주고 여긴 직관이 위주고. 그때 여기에 설명을 붙여낸 게 공자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요한 중에 천하의 연고를 알아낸다. 그러면 고요한데 알아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천하의 지극한 신, 천하의 지극한 하나님. 누가 이걸 알아내겠는가? 고요한 중에. 요 얘기를 질문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졸업 논문 말씀드린 거 있죠? 우주적 신호. 내가 분석한 양심 신호, 내가 이해한 양심 신호도 있지만,
우주적 카르마, 내 운명을 지배하는 카르마가 주역에는 이미 나와요. 여러분 운명이요, 건께가 지배하는지, 현재 건이라는 근본원리, 로고스가 여러분의 카르마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러면 건께 카르마가 지배할 때는 카르마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건의 로고스, 건의 보편법칙 속에서 움직여요. 곤께가 지배하면 곤의 로고스 안에서 카르마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치면 자기 운명을, 점을 치면 알아내는 거예요. 내 카르마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오지 않은 미래까지 알아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우주적 신호죠. 우주적 신호 속에 양심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라까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주역에는. 근데 그거는 형이상학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형이상학은 고요한 중에 바로 그냥 우주적 신호를 읽어내는 게 최고다. 이게 주역의 핵심입니다. 새해 선물로 잠깐 드려봅니다. 고요한 중에 우주적 신호를 바로 읽어내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얘기해 드려요, 말아요? 고요한 중에 우주적 신호 읽어내는 법. 이렇게 점쳐서 주역으로 읽어내는 법도 있고요. 예지몽, 꿈으로 하는 법도 있는데, 여러분 무사야 무이야 중에 읽어내는 그 방법을 팁 하나 해드리면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아 제가 예전에 졸업 논문 때 얘기 드렸을까요? 우주적 신호 읽어내시려면 양심 분석을 해라. 그것도 이제 형이상학이잖아요. 분석을 해서. 다만 직관에 근거해라. 양심의 신호에 근거해서. 이건 형이상학이죠. 내 내면의 자명 찜찜 느낌을 느끼면서 같이 쓰는 거죠. 직관과 분석을. 주역천 분석하듯이 여러분 양심의 신호를 분석하는 겁니다. 찜찜하냐 자명하냐를 육바람을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나 주역점 가지고 분석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분석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분석하는 중에 자명한 느낌을 읽어내야 돼요. 내 양심에서 오는 자명한 신호랑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양심 분석 많이 안 하시면 우주적 신호 못 읽어내요, 여러분. 어떤 게 우주적 신호인지 알고요. 평소에 양심 분석을 엄청 하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천하의 지극한 신하고 친해져서 자명 찜찜 느낌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이 분석 이전에 자명 찜찜의 이 느낌이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명할 때, 내가 찜찜할 때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때는 자명하다고 하고 이때는 찜찜하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는 이 신호를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느낌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내 앞날이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모르는 카르마의 데이터까지 가지고 내 운명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줄 때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이미 아는 데이터 가지고 분석할 때 자명한 느낌 받았던 그 느낌하고 똑같은 강렬한 느낌이다. 이 자명한 느낌이.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도 이 느낌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분석을 직관에 명상 많이 하시면서 직관에 참나랑 자꾸 만난 그 직관을 가지고 양심 분석도 많이 하시고 주역 공부도 많이 하시는 중에 무사야 무이야 하는 중에 무한루프 아시죠? 분석하다가 다시 명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명상했으면 다시 분석하고 다시 분석해서 명상으로 돌아가서 고요한 중에 모든 분석의 데이터를 마음에 품고 고요하게 있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호가 오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모르는 데이터까지 이용해서 우주에서 우주적 정보, 슈퍼컴퓨터에서 정보가 탁 오는데 뭐로 아느냐? 이게 자명한지 진짜 그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평소 양심 분석 안 하시는 분은 우주시적 신호가 와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에고의 신호인지 양심의 신호인지도 몰라요. 평소에 에고의 신호와 평소에 에고의 자찜 신호랑 양심에서 오는 직관의 자찜 신호, 에고적 직관 말고 양심에서 오는 직관에서 오는 자찜 신호를 엄청 잘 알고 익숙하게 해놔야 이런 우주적 신호까지도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구나 이거 알아낼 수 있어요. 레벨업 최단 루트는 무한루프 명상 분석 왔다 갔다 하기. 여기 하나 더 넣으면 실천까지 넣으면 그 사막, 계정의 사막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그렇죠? 명상, 분석, 실천 세 가지로 왔다 갔다 하기. 두 가지로만 말하면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예심님, 무사야 무이야 고요한 중에 우주적 신호 알아내는 법. 참나 각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무사야 무이야는. 평소 육바라밀로 양심 분석 익숙해지다 보면 자명한 힘이 생기고 양심 신호, 우주 신호를 알게 된다. 명상, 분석, 반복하기. 오늘 세뱃돈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실전 팁 드리는 거예요. 재밌죠? 주역 공부도 재밌죠. 그런데 주역 공부의 제일 본질은 참나각성이라는 거 알고 해야 우리가 재밌다. 명상 분석,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실천의 무한 반복이 재밌다. 이게 이제 동양의 군자들 공부하는 법이에요. 주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살도도 주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우주 법계랑 참나랑 수작을 못하면 현재 카르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인과의 결을 읽어낼 수 있어야 보살도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주역이에요. 주역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우주 카르마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카르마의 결이에요. 카르마의 결. 그러니까 동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순천자 흥. 천명이죠, 천명. 여기에 순응하는 사람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 거기에 역행한 사람 망한다 할때이 천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카르마의 결이에요. 여러분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카르마의 결을 동양에서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천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에고 인과의 결, 그리고 불변하는 명령, 명령이니까. 불변하는 명령은 인의지 잘해라, 육바라밀 잘해라고요. 그거랑 에고가 그동안에 쌓아온 인과로 인해 펼쳐지는 어쩔 수 없이 뿌린 대로 거두라, 이렇게 거둬라 하고 명령하는 그 천명이 있어요. 요 천명이 종합되어 있는 게 제가 말한 우주적 신호입니다. 너는 이런 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양심을 구현해라. 그게 결국은 카르마의 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명은. 그래서 여러분 그 카르마에 순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순응하냐? 양심적으로 순응해야 돼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카르마, 그냥 카르마의 결 하면 오해하시는데 제가 말한 카르마의 결에는 양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처리하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카르마의 결. 지천명 그러죠. 50의 지천명. 50이면 카르마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구르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결국 카르마의 결에 기반하고 있다. 카르마의 결. 카르마라는 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하늘이 이렇게 거둬라 하고 명령한 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느낌 같은 느낌 잘 잡아보세요. 예수님도 카르마에 순응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카르마의 천명을 읽어내면 카르마의 결이 거기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양심을 어떻게 해야 했구나. 예수님도 카르마를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잡혀서 죽겠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 예수님도 에고가 있으니까 뭐래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 카르마가 여러분 사명이 천명이 사명이 카르마가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요말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성인이시니까 다르죠.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예. 아버지 뜻에 맞게 그 카르마에 순응하고 양심 제가 거기다 양심 쏠게요. 그게 잘 순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카르마의 결이라는 게이 군자 보살들은요, 이렇게 물결 같아요. 물결을 타고 가야지, 물결을 무시하면은 여러분 수영에 가겠어요? 물에 큰 흐름 있잖아요. 거기 몸을 맡겨야 돼요. 군자 보살들은요, 몸을 맡깁니다. 천명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에고가 힘들어해도 맡기고 가는 게 순천자고요. 역천자는 그 결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막 난리를 쳐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분들이 더 빨리 끌려가요. 그런데 흐름을 타면서 내가 할수 있는 양심의 수작을 계속 부리는 불보살들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자기 운명도 개척하고요. 이게 진정한 지천명이죠. 주역에는 여러분의 천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의 운명의 결과, 인과법에 의한 운명의 결과, 어떻게 양심적으로 그 상황에서 극복해내야 되는지 두 가지 천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역에. 이게 우주적 신호예요. 제가 얘기하는. 에고의 인과를 감안한 양심의 명령. 카르마의 결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적절한 수를 넣는 것.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수를 넣느냐? 은근히, 꾸준히, 이거 몰아가기. 은근히, 꾸준히, 은근히, 꾸준히, 물고기 잡듯이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다 보면 잡힙니다. 바로 붙잡으려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무지, 아집이 너무 개입돼요. 천명을 존중하면서 하늘에 큰 그림이 있으니까 하느님의 개입 여지를 항상 줘야 돼요. 그래서 몰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꾸준히, 양심적인 수만 두면서 그 방향으로 천명과 조화를 이룬 방향으로 가시기만 하면 최선의 결과를 하늘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최선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은근히 꾸준히 그 방향으로 몰아가시기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보살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군자들이 살아가는. 군자들은 주역 보고 보살들은 이 보살도 닦아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갈 것. 그러니까 몰아갈 것이라는 거는 딱 내가 정한 어떤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중시하라. 양심적으로 천명에 맞게 그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몰아간다는 거죠. 육바라밀로 올바른 답을 몰아가 보시라. 천명에는 에고의 인과의 결과 그 안에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다 있으므로 형이하의 세계에서 제 에고는 여러 에고들의 카르마도 읽어내면서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 최선의 양심을 분석해서 순수한 천명에 가까운 근사치를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는 거군요. 좋습니다. 주역 선물 잘 받으셨어요? 우주적 신호.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거 명심보감에도 있는 말이죠, 다. 어린이들 배우는 글에 다 있다고 이게 동양에서. 근데 하늘에 순응한다는 게 뭔지 이해하려면 철학을 해야 알지. 어린 이가 어떻게 알아요? 미리 맘만 보여준 거죠. 순천자 흥. 하늘의 큰 결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럼 카르마의 결만 따르면 되나요? 그건 아니다. 양심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양심적인 카르마의 결. 천명이라는 건 양심적인 카르마의 결. 여기다 양심 보태볼게요. 양심적 카르마의 결. 양심 분석을 하시면서 더 깨어 계시다 보면 더 고차원의 우주적 신호가 느껴집니다. 늘 열어놓고 가시죠. 저는 이거예요. 주역을 공부하시건 양심 분석을 더 열심히 하시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은꾸몰, 은근히 꾸준히 천명적으로 몰아가자예요. 답을 정해놓고 몰아가시면 안 돼요. 원칙론자들은 문제가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도와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덤비지 마시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천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가야 돼요. 열어놓고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여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늘 둬야 돼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그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줄 생각 없었으면 당황하시겠죠. 아버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다만 저는 제 운명, 이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자명한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이거고. 롯데몰 인수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사욕이죠. 제 욕심이고. 은근히 꾸준히 뭐라는 가보자는 거죠. 은근히 꾸준히. 은꾸몰로 개명 좋네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자. 아니면 아버지 눈치가 아무래도 아니면 네 하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가야 돼요. 아버지 결정에 반발할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소인배가 되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덤비면. 답을 정해놨다는 게 무지와 아집이에요. 무지. 내가 답 알아. 아집. 내 말이 답이야. 내 답 못 바꿔. 자, 무지. 내 말이, 내 생각이 답이야. 아직 내 생각 못 바꿔. 너무 귀하니까. 아버지도 여기 맞춰주셔야 돼. 이게 소인배죠. 소시오패스죠. 군자 보살은요. 반대예요.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하고 은근히 꾸준히 몰아갈 뿐이. 카르마의 결이 천명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가보면서 갈때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갈 뿐이에요. 본인 역량이 허락하는 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기대하면서 가요. 아버지가 항상 내 이상으로 결과를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오직 하나님 나라랑 정의만 구해라. 아버지가 나머지 덤으로 주신다. 그런 것처럼 운명의 흐름을 느끼면서 그 방향으로 양심적으로 가보는 거죠. 주역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오직 올곧게 가면 하나님이 먹을 법안 끊어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천명대로만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그 천록이라 그래요. 하늘이 주는 녹봉, 하늘이 밥 먹여준다는 게 주역 공부하다 보니까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 말씀 같은 그런. 더자덜찜이 지천명의 삶이죠. 항상 더 자명한 것에 대해서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쵸? 육바라밀로 하면 늘 일이 척척 부작용이 없고 깨끗하고 말끔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그겁니다. 구공 공부 하시는 거예요. 아공 공부는 참나를 에고 내려놓고 참나 만나보는 공부가 아공 공부고, 법공 공부는 참나 자리에서 현상계를 계속 보면서 현상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거고, 구공 공부는 계속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고 따라가 보면서 진짜로 좋은 인과가 지어지는지 인과법 연구하는 거예요. 아, 구공 공부예요. 그러니까 구공 공부 안 하면 꽝이에요. 인과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인과법을 생생히 알려면 인과법이 카르마고 그게 천명인데, 인과가 천명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 이만큼 거둬라. 너 이만큼 거둬라. 그게 카르마가 그대로 천명인 거예요. 근데 거두긴 거두되 어떻게 거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거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적인 카르마의 결이 천명인 겁니다. 수시로 참나랑 함께 가야 됩니다. 참나 자리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자명 찜찜 신호도요. 그러면 이제 왜곡돼요. 못 믿게 돼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자. 카르마는 수용하고 육바라밀로 경영하자. 카수박경. 더자 덜찜, 더 자명한 거를 늘 찾아가자. 열어놓고 찾아가자. 무지와 아집이 천명을 따르는 걸 막는다. 늘 천명의 결을 잘 느끼면서 수용하면서 양심으로 경영하자. 오늘 이런 거 명심하시고 새 실전 팁들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즐겁게 공부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